네, 우리가 한동안 준비를 하면서 책 한 권 우리가 달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 상태, 내 기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감정 카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두 번째 볼 거예요. 오케이. 나의 마음 모습, 내 마음 상태 뭐 이런 거.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 책을 한 권 끝내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필기할 것이 많아서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엄청 까다롭게 대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숙제가 많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선생님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고? 네. 네. 이 한능검 책을 끝내고 느낀 점은 비판과 사고력이 필요하다, 사회정서지능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기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능검 책을 끝낸 뒤에 평소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고 평화를 느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서 스트레스로 이제 수명이 깎였습니다. 됐나요? 쫙 펼쳐다 주세요. 자, 다미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역사 도리 도리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아니 많이 좀 뽑았다 야. 쌤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쌤한테 바라는 게 이렇게 많았나요? 오. 네. 오케이, 다음 누구 발표? 네. 오케이. 해보세요. 자, 우리 지율이는 무슨 다 이렇게 뒤집어 놔줘. 지율이 많이 뽑았는데 지율이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케이, 와우. 네,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능검을 하고 하나씩 들어 보여주면서. 한능검을 하고 나서 허탈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좀 더 배울 수 있는데 못 배운 것 같아서이고, 그 다음 신이 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네. 그리고 당황도 했었습니다. 왜 당황했나요? 왜 당황을 하였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서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지, 단어들이, 그치? 그리고 실망도 했습니다. 왜요? 더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고 이대로 끝나다니. 계속 할 겁니다. 네?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좀 더 추가해야 돼.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네, 뭐가 안타까운데요? 한능검이 몇 권까지 있는지. 그래서 한능검이 한 권밖에 없으면 지금 끝날 수 있는데 계속 있으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에이, 끝날 수 있었는데. 학교 갈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리고 한 번만에 합격해야 마음의 했고. 모습은 온유했습니다. 왜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숙제가 많아서 화가 났었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온유한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까? 네.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는데 이제 말을 이해를 못해서 우유부단하게 되었습니다. 결단력과 우유부단, 마음가짐이 서로 반대말 아니에요? 네. 두 가지 처음엔 이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우유부단한 마음이 더 많았는데 예.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 여러 위인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 결심했어, 나도 결단 있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근데 어떤 위인을 따라 할지 나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우유부단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배워봅시다. 네. 오케이, 그래. 네? 조금 더 배워봅시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창조력과 상상력이 제 정신의 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와 얼굴을 보면은 왠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은지 창조력과 상상력이 더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 끝내서
발리 치킨 파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승전결 먹는 거다. 그리고 인내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루했는데 이걸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네. 다 끝나고 합격을 해야 치킨 파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네,